미친 척 하면 그런 걸 주나요? 그러니까, 아니요. 그게 아니라, 그, 스와치가 있어요. 원단 스와치가. 아. 그, 뭐지? 이런, 조금만 요만한 네. 이런 스와치 같은 걸 놔두잖아요. 그 스와치에 있는 원단을 이제 제가 만약에 원해요. 그러면은 이제 업체인 척 하고, 요 몇 번, 두마 주세요. 이러면은, 그걸 한, 보통 12시에 한 번, 저녁 5시에 한 번, 아니, 5시 아니고, 12시에 한 번, 3시에 한 번? 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거든요. 그걸 창고에 있거든요. 그런 원단은. 그 창고에 있는 걸 그렇게 얻는 거죠. 오, 꿀팁. 꿀팁이죠. 하도 이게 저 인터넷으로만 찾아보니까 인터넷은 제가 큰 거밖에 안 보여요. 그렇죠. 이럴 바에는 그냥 조그만 패턴 해가지고 내가 업체에다가 이거 인쇄해주세요. 인쇄로. 아 인쇄. 그럴까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. 그게 돼요? 네, 리얼패브릭이라는데 아, 거기 돼요? 아, 리얼패브릭 맞아요. 거기 보통 양면 니트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 뭐지? 만지용으로. 네. 여차하면 다키마크로 얼만큼 큰 것도 이렇게 뽑아주는데. 아,